이게 오늘 금방 내드린 이게 자료가 가장 정확한 게 옛날에 받으신 분 오탈자 혹시 있으면 이거 보고 확인해 맞춰보세요 한번. 이게 가장 정확할 거니까. 예? 오탈리 달라고?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3페이지에 그 거래정보사업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인데 방송통신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거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희박해.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이니까 옛날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밖에 없어요.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시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없으니까 크게 심려치 않아도 수수료 중개 수수료 돼 있는 거 중개 보수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중개 수수료 X 보수 O 이렇게 나올 확률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없으니까 심려치 마십시오.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가 권리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권리금 기업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디귿의 공유재산, 국유재산, 그 다음에 리을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그 다음에 미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다음에 비업의 재건축, 재개발, 시옷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는 임대인이 권리금 보호해 줄 필요 없죠? 7가지 답 4번입니다. 근데 2형에 맨 마지막 이거 서울에 4억, 과밀의 국제권역 3억, 광역시 2억 4천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게 3가지가 있다. 권리금,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3가지는 적용된다. 단 계약갱신요구는 할 수 있는데 정액 상한선이 없죠? 서울에서 4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9% 상한선은 없다고요. 많이 올려버려도 된다고 시세만큼. 자, 그래서 33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권리금. 자, 그 다음에 34번 외국인 토지법 옳은 것은 아까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이었죠. 2번은 항상이 틀렸어요. 상호주의 뭐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FTA 비준돼가지고 그거 이행하려면은 상호주의 준수 안 할 수도 있다. 상호주의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캐나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캐나다 가서 토지 취득하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면 반대로 캐나다 사람이 우리나라 토지 취득하면 무조건 허가받게 만드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주택법상 신고해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주택법은 삭제되긴 했지만 그 다음에 4번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잔금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국토법상 허가받으면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5번 외국인도 이제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 네 군데입니다. 군문자야 같이 시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허가 거짓으로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국토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35번 확인설명서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예정금액, 취득관련조세, 중개보수. 답은 5번이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런 거는 4의 서식,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서 시간이 없어도 시간 없다고 답만 보지 말고요. 기본서 확인설명서 서식을 한번 보고 공통적인 걸 찾아보시는 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4개 서식을. 자, 그래서 35번에 답 5번이고요. 36번 옳은 것은 했는데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여 3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3천만 원 못 받죠. 2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에 2천만 원이니까 150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개업공 무등록 개업공인회사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아닙니다.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100만 원 받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비밀준수업무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 받을 수는 없습니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100만 원 벌금을 받았다 하면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36번에 2번인데 이렇게 36번과 같이 실제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이런 선고형이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이. 그래서 36번에 2번이고요. 37번 차임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5%를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9%를 초과할 수 없죠. 정액 청구 정감 청구할 수 있는데 감액은 상한선이 없고 정액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9% 주택은 5% 120분의 1입니다. 단 이 9% 올리는 것도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4억 과밀억제권역에서 3억 광역시역 4천 그 밖의 지역 1억 8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이 영업용 상가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4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도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2번, 3번, 4번, 5번을 전체적으로 보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죠. 물론 4억 초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데 그러한 경우도 3개가 있다고 예외가 대항력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계약갱신요구권은 금액과 상관없이 보호되고요. 그 외에는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보호대상이 아니죠. 이 숫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대전에서는 2억 광역시니까 얼마예요? 2억 4천 초과하면 세무서에 확정일자 도장 안 찍어준다고 했죠? 찍어봐야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괜히 찍을 필요도 없고 찍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다음 37번에 1번이고요. 38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것도 1번이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수도권이 아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이게 기출문제 15회 때 나왔어요. 굉장히 어렵죠. 수도권하고 과밀억제권역은 달라요.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용어정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 제외됩니다. 송도 연수구 이런 거 다 제외됩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강화도 이런 거 다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래서 평택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오산 같은데 이런 데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화성시 이런 데도 아닙니다. 이천시 여주시 이런 거 전부 아닙니다. 양평군 이런 데 과밀억제권역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15회 때 어렵게 나올 때 이 수도권 X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에서 우선면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정의 희표시로서 무효이고 대항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오직 최우선면제만 받을 목적인 경우.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공사대금 채권 3억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고 확정일자 받고 실제 3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다면 비록 실제 돈은 주지 않았다더라도 또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면 2번은 가짜 임차인이니까요. 그 다음에 3번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우선 면제권이 발생한다. 마친 다음 날이죠. 예, 다음 날입니다. 대항력은 두 가지를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입니다. 4번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소액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 소액 임차인은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하여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기 때문에 환가라는 것은 현금화한 금액을 말합니다. 5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다. 이것도 조금 헷갈리지만 전입신고는 똑바로 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대항력은 전입신고는 똑바로 동거수까지 했는데 단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누락되어도 그 임대차 계약서는 공시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면제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전입신고 아파트 동거수 안 했다면 못 받겠죠? 우선면제. 38번에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39번. 경매 틀린 것입니다. 미등기 건물도 이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미등기 건물도. 그 다음에 2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도. 그 다음에 전소유자의 가압류든 현소유자의 가압류든 가압류는 무조건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 등기는 무조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물론 뭐 전소유자 가압류로서 이거는 인수된다 이렇게 특별 매각 조건을 붙였다면 인수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없는 한 무조건 소멸됩니다. 4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예고등기,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무조건 말소되는 게 좀 전에 말했던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가 압류. 이런 무조건 인수, 무조건 말소 뺀 나머지 권리는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된다. 5번 재매각, 재매각, 새매각이 있습니다. 재매각, 새매각. 뭐 한글로 보면 다시 하는 매각이고 새매각은 새로 하는 매각인데 이걸로 따지면 구글적으로 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새매각은 유찰돼가지고 최저매각가격 1억인데 1억 써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유찰돼서 다시 하는 매각을 새매각. 그래서 새로 하려면은 가격을 깎아줘야 돼요. 1억이 아무도 안 써냈는데 또 1억이라고 하면 또 아무도 안 사겠죠. 그래서 여기는 상당 금액을 저감합니다. 20% 또는 30%. 재매각은 계약은 해놓고 매각 잔금을 안 낸 거예요. 그런 경우 계약금은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낸 경우라고요. 따라서 계약금을 걸었다는 건 누가 산 사람이 있었죠. 이렇게 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깎아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산 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가격을 깎아주지 않고 다시 재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고 새매각은 깎아주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20% 깎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재매각, 재매각은 안 깎아줍니다. 새매각이 유찰되어서 새매각 할 때만 깎아줍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아서 새매각을 하는 경우 농지 취득자의 지명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는 안 깎아줌, 그런 경우는 안 깎아줍니다. 새매각이라도 유찰돼서 새매각 할 때만 깎아줍니다. 5번이 답이고요. 40번 매수 신청 대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 2번입니다. 소송 대리는 못한다 했죠? 명도 소송, 배당 이의 소송, 항고 소송, 소송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1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정확하게 개수를 세야 되니까 기억.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에 신설됐어요. 옛날에도 주민등록증 보자고는 했지만 이제 법적인 근거 없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식별번호를 수집하면 안 돼. 개인식별번호라는 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니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휴폐 없이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휴업은 안 하죠. 폐업, 등록취소, 사무소 이전만 철거합니다. 이것은 간판 철거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이라고 했어요. 청문이 행정절차법입니다. 이것 틀렸습니다. 리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시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드립니다. 등록번호는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이런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리얼 맞습니다. 미엄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업공개사가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업무 정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업무 정지 당하니까 다른 자격증 있는 직원 뽑아가지고 공동으로 한다 하면서 같이 중개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럼 편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업무 정지 당한 사람은 폐업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물론 같이 하면 안 되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근데 몰래 하라고 몰래. 시험에 나오면 같이 하면 된다. 이건 X긴 X예요. 현실적으로 다 몰래 합니다. 업무 정지 진짜 6개월 동안 문 닫아 놔버리면 그거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그 권리금이고 다 날라가버리고 업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원 지금부터 6개월 강의 안 해보세요. 손님 오는가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끊기고 안 와요. 이제 그래서 이미지 엄청 나빠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업무 정지 당해도. 41번에 2번이 답입니다. 기억하고 리얼 두 개가 맞습니다. 42번 정책심의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 이런 거 다 새로 만든 거예요 올해. 예, 저 A형인데 A형에 가까운 A형에 소심해. 42번에 2번입니다. 2번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인데 주택임대차위원회와 공제운영위원회는 없어요. 회의 통보가. 오늘 내드린 40문제에는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아니라 정책심의위원회하고 공제운영위원회 두 개 비교한 문제가 또 있어. 오늘 내드린 40문제에 보면 다 그런 거 새로 다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며칠 전에 회의 통보하라는 말 없다고요. 2번이 답이고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이고요.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입니다. 19명 이하. 오늘 40문제 점심 식사하시고 아직 안 풀어봤죠? 풀어보십시오. 점심시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아니면 주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요. 밥 먹고 나면 졸려요. 그 다음 시간에. 자, 그 다음에 5번에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고 공제운영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둔다. 필수기관입니다. 그래서 42번에 답 2번입니다. 이대로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프린트 내드렸잖아요. 비교하는 거 3개. 그 전부 다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43번 공인중개사 법령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자격취소는 3년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고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도 없고요. 2번 등록취소처분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등록 이게 소위 제척기간인데 등록취소가 그런 게 아니라 업무정지만 소위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인데 어떤 경우는 뭐 소멸시효 이렇게 적어놓은 책도 있기는 합니다. 업무 정지만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고요. 자격 정지는 그런 말 없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확인 설명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보존,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 자, 그다음에 4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제11조 2항 규정에 따라서 공탁을 한 공탁금은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개사가 폐업 사망한 날로부터 해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예, 공탁은 사망 폐업에도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습니다. 맞고요. 44번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는 6월 이하가 아니라 1월 이상 2년 이하고요. 중개사무소 업무정지가 6월 이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고요. 그래서 3년이 틀렸고요. 3번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이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 맞네요. 3번이. 그 다음에 4번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라고 했죠. 5번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44번이 3번이고요. 45번 잘못 연결된 것은 답은 4번이네요.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사건 카드 5년이고요.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 대장 5년 보존인데 중개사무소 행정처분 대장은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43번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공인중개사 법령과 매수신청대리 관한 설명 두 가지를 다 묻는 거잖아요. 문제가 43번에. 그렇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3번에 3번 맞죠?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이렇게 쓰면 5년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6번 요거 조금 시험에 기출문제 출제됐어요. 원래 등록 취소되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되죠.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이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가 세 가지가 있다고 써요. 예외 세 가지. 사망, 해산. 사망, 해산하면 언제 벗어난다고 했어요? 영원히 못 벗어난다고 했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그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되고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 기준만 갖추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죠. 지금 이 46번 문제는. 그래서 답 1번입니다. 6월 초가 무단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건 등록 취소됐다면 3년 지나야 됩니다. 근데 2번 파산 선고받아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3년 안 지나도 복권만 되면 된다고요. 그럼 3번은 등록 기준만 3분의 1 이상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요. 등록 취소되고 3년 되기 전이라도. 그 다음에 4번은 자격 취소가 결격 사유잖아요. 자격 취소되고 3년만 지나면 되지 또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고요. 5번은 벌금 받고 3년만 지나면 되지 등록 취소되고 나서 또 3년 지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 벌금 이런 게 결격 사유잖아요. 그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된다. 기출문제 출제됐다. 46번. 이 문제 똑같이 안 나왔지만 이런 취지로 나왔다고요. 그럼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47번은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게 아닌 것은 2번이죠. 2번. 그 오늘 이론 내드린 거 가지고 찾아보면은 여기 있는 문제 웬만한 거는 다 풀 수 있어요. 수수료. 수수료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몇 번 있나요? 수수료 내는 게. 이 12페이지에 있네. 12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은 왼쪽 맨 밑에 수수료 6번 밑에 참고 표시로 해가지고 자격증 교부 신청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7번의 답이 2번이라고요. 자격증 교부할 때는 안 내고 재교부할 때만 낸다고요. 교부는 응시수료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하면 공짜로 주죠. 또 자격증 돈 받고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7번에 답 2번인데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내는 거 12페이지. 수수료라는 표현 15가지 있다고 했죠? 12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47번에 2번이 되겠고요. 48번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것은 답이 2번이죠. 인장등록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서명 및 날인 당의 업무 수행했다면 2번이 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개업공개사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번에 2번이고요. 49번 법인의 겸업 제한을 묻는 것입니다. 업무의 겸업 제한, 겸업할 수 범위에 속하는 것은 겸업할 수 있는 걸 묻고 있죠. 기업은 이사 도배 업체를 직접 운영하면 안 되고요. 소개하는 거 용역 알선업만 돼요. 용역업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돼요. 이사업체, 도배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 니어는 농업용 건축물 안 되고 공업용 건축물이나 공업용 건축물이 아니고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만 됩니다. 농업용, 공업용 안 됩니다. 디귿 모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세대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조문에는 모든이란 말은 없습니다. 없어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는 제외한다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삭제됐으니까. 리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미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대리 할 수 있습니다. 미음 할 수 있고요. 비업, 이용,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할 수 있어요. 돈 되는 거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죠. 개발에 관한 상담할 수 있다고. 분양대행 돈 안 된다고 직접 분양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왜 이 돈 되는 걸 못하게 하냐면 외국 대형법인이 진출해서 우리나라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와 무한자유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골목상권이 파괴되겠죠.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 보호하려고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법인만 제안하면 또 WTO에서 무역 불공정 무역행위로 제소하니까 그냥 법인이라고 돼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맞는 것 디귿 미음 두 개가 되겠습니다. 50번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압류부동산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공매는 1번 인도명령제도가 없습니다. 맞아요. 1번이 답이에요. 공매는 명도소송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방을 안 빼주면은. 근데 경매는 인도명령제도도 있고 명도소송도 있죠. 1번이 답이고요. 2번 매수신청대금은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와 똑같기 때문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되고 분납이 안 됩니다. 다만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분납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법은 경매 절차를 거친 물건이므로 권리분석 필요성이 없다 했는데 아닙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는 세금 안 내가지고 하는 공매, 경매와 똑같습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 면제됩니다.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5번 유찰시에는 다시 공매할 때마다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10%죠. 공매는 10%, 경매가 20에서 30%. 경매도 20에서 30% 한다는 법조문은 없어요. 법조문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50번은 답이 1번이고요. 51번 휴폐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3월 초과가 되겠고요. 2번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월 초과할 수 없다. X. 3번이 맞습니다. 3개월 무단으로 휴업하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월 초과해서 휴업해야만 과태료 대상이 되잖아요. 딱 3개월은 과태료 대상 아니다.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휴폐업은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 했죠. 4번에 재개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하고요. 5번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모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했는데 휴폐업은 반납하는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하고 없기 때문에 다시 첨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51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52번 2억 상가와 3억 아파트를 교환하는 경우 보수효율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억짜리 상가하고 3억짜리 주택입니다.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0.9%니까 298, 180만원 이건 0.4%니까 120만원밖에 못 받죠?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고요. 그럼 120만원씩을 각각 받으면 합계 240만원이 되겠죠? 중개보수금액이 큰 것이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53번 정모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지정은 취소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거짓 정보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6월이야. 그 다음에 3번은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죠. 맨 마지막 20명이 아니라
30명입니다. 500인은 30. 근데 협회 창립 초기에는 전국에 600명, 서울에서 100명, 광역시민 또에서 20명 이상입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않냐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 자, 그래서 답은 4번인데 거짓 부정한 방법, 그 이론 프린터 내드린 거 거짓 부정한 방법 맨 뒤에 보면 거짓 부정한 방법 18개 적어놨네요. 25페이지 맨 밑에 25페이지가 아니에요. 없어요? 그럼 왜 페이지가 늘어났지? 오늘 준 거는 페이지수가 늘어났는데 내용은 안 늘어났는데 아마 이거 편집 과정에서 늘어났나 보네요. 맨 마지막에 어쨌든 25든 22페이지든 맨 마지막에 있죠. 거짓 부정한 방법. 그 읽어보라고요. 거짓 부정한 방법 읽어보는데 그 어디 있냐면은 거짓 계약 거짓 정보 공개가 몇 번에 있어요. 15번. 예, 15번, 16번. 15번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고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죠. 이게 똑같아. 페이지 수는 똑같은데 아마 이 편집 과정에서 이게 좀 크게 했나 봐요.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셔서. 그 여기 있는 거는 요것만 딱 하면 한 70점. 여기다가 더 살을 붙이면 80점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게 빠져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 뭐 손해배상과 보정 설정 이런 거 빠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인장 등록 뭐 이런 거 빠져 있기는 해요. 근데 조금씩 보충을 하면 돼요. 불다가 없는 것들은 요거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안 나오는 게 있으면 그 조금 보충하시면 될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이건 암기하는 거 위주로 돼 있다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지금 몇 번? 4. 1번은 53번에 1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2번은 지정 취소할 수 있고요. 3번은 20명이 아니라 30명입니다. 500이는 3. 그 다음에 4번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4번이. 예? 5번은 5번은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53번에 답 4번이고요. 54번 경매제도 올바른 것입니다.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면제권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면 최초 매각길 이후라도 매각 허가결정 이후 배당실시 이전까지만 배당요구 하면 된다.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이 법원에서 통지받은 대금 지급 기한 이전에 매각 대금을 전부 납부하더라도 대금 지급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금 지급 기일에서 지금은 대금 지급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오늘 며칠이 10월 9일이죠. 옛날에는 10월 9일 딱 하루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10월 9일까지 돈 내면 돼요. 10월 9일까지 돈 내면 돼요. 오늘 공휴일인지 모르고 좌표 안 끊어놨다가 좌표가 없어가지고 KTX 특실은 있더라고. 특실은 공휴일이 내일 토요일 일요일 이러니까 표가 없더라고 하나도. 돈이 우리나라 사람 돈은 없나 봐. 특실은 웬만하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분들은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노는 날도 공부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시험 보는 날까지만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 대금의 10% 공탁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매수 보증금은 입찰가, 응찰가, 내가 쓰낸가 가격, 매수 신청 가격의 10%.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 답 3번이고요. 4번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기일 입찰, 호가 경매, 기간 입찰 세 가지 방식입니다. 시험에 출제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경우라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도명령 대상이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 3번이 되겠고요. 55번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매개 소종면 실조 중자입. 네, 10가지입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권리 이전 내용, 이거는 계약서 필요적기 이상이죠. 그 다음 디귿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매개 맞습니다. 물건의 인도일시, 이거는 거래 계약서 필요적기 이상이죠. 거래 예정 가격은 뭐 아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고, 거래 예정 가격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면적 소종면 맞죠? 세 개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6번 법정중개상물 성격이다 옳지 못한 것인데, 1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2번 법정중개상물에 대해서 무등록 개업공인회사가 중개를 하다가 적발되면 행정질서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뭐돼요? 형벌도 아니고 처벌 안 받죠? 중개하다가 적발되면, 중개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중개는 해도 되고, 그 맨 뒤에 보니까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행정형벌 맞죠? 중개하다 적발되면 아무 처벌 안 받는다고.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니까. 3번 법정중개상물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한다. 법률로 규정된 것은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무가 미등기건물도 중개상물이 된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번 관리처분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도 중개상물이다. 다만 추첨길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5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3항의 일반 재산은 재공고 입찰에 붙여서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요거 5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즉 국유재산이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나온 적은 없다고요. 그런데 국유재산은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두 번 유찰된 경우, 이제 세 번째는 재공고 입찰인 거 두 번이 유찰된 거죠. 세 번째는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다고. 이 국유재산이, 이게 일반재산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잡종재산이죠. 그 일반재산은 매각 현물출자 대부의 대상이 돼요. 지금 5년 이상 그 토지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했으면 수의계약으로 원칙적으로 불합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인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다. 5번은. 57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대인적 행정행위로서 일신전속적이다.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따라다닌다. 그래서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그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니까 몸이 죽으면 같이 죽는다고요. 사망하면 등록 취소 안 해도 등록 효력이 상실되죠. 맞습니다. 2번 등록관청은 개인인 개업공인회사가 사망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야 됩니다. 예, 사망하면. 3번 개인인 개업권익에서 사망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취소는 취소되는 순간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사망하는 순간 숨 끊어지는 순간 등록 효력은 상실됩니다. 답 3번입니다. 운전면허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면허 취소 안 돼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 운전면허 효력 상실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처벌받죠. 일신전속적이니까 3번이 그래서 틀렸고요. 취소되는 순간이 아니라 사망하는 순간 효력이 상실됩니다. 나머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 순간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해야 효력이 상실되죠. 근데 사망해산만 사망해산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57번에 3번이고요. 4번 개인계획권계사가 사망하면은 반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은 사망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 반납하고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반납하면 됩니다. 57번에 3번이고 58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를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X. 3번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금인을 신청할 의무는 없다. 4번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당모가지게 대가리 중위조한다가 있다. 5번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춰야 될 강의실은 한개소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50제곱미터 이상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59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했는데 1번입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면 정정 신청이죠. 그 외의 지역에서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입니다. 5번에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한다는 말을 주의하시고요. 4번도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합니다.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정정 신청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다. 변경 신고는 등기법에 의한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세 개 모두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할 수 있다. 60번 보겠습니다. 60번. 옳은 것은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된 후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하여 이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해야 된다. 틀렸죠? 설명은 미리 해야 됩니다. 설명서 교부는 중개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하면 됩니다. 2번 실무교육 강사 공인중개사 등은 2년 이상 유경험자가 아니라 3년 이상 유경험자여야 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3번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7일 이내 반납해야 된다 했는데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하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반납합니다. 4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옛날에 있다가. 이게 맞는 말입니다. 사실상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이 법 위반인지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명문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을 받아야 자격이 취소됩니다. 저 법에 의해서, 그러면 문제가 저 법에 의해서, 이 법이 아닌 저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절대적 등록 취소다. OX. O입니다. 징역형은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결격사유니까 등록은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라고 제가 절대적 등록 취소를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자격 취소는 징역형이죠. 자격 취소는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이지만 등록 취소는 그 다른 법, 공인중개사법 빼고 다른 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 받아도 등록은 취소된다고요. 자격 취소는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이고 벌금만 이 법에 의한 벌금이어야 등록 취소되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에도 징역 가면 금고형 받으면 등록 취소돼요. 그래서 60번의 답 4번이고요. 61번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종별이 두 가지고요.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세 가지예요. 즉 중개인은 등록 신청은 할 수 없고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이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어요.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두 가지,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세 가지. 기출문제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2번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처벌받을 수는 있겠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효력요건이 아니고 적법요건이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자격정지는 길어도 6개월이잖아 최대. 그래서 6개월 경과됐으니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 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소위 제척기간 맞죠? 업무정지만 3년 지난 때는 할 수 없습니다. 5번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받나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24페이지 오늘 프린트 받은 문은 24페이지에 있어요. 옛날에 받은 문은 맨 마지막 앞에 페이지에요. 페이지 수는 다를 수 있어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 돼 있고 6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만 청문하고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62번부터 식사하시고 문제 이거 40문제 풀어봐야 되니까 2시 10분부터 하겠습니다. 2시 10분부터 문제 빨리 오신 분은 문제 40문제 풀어보시고 잠 오면 좀 주무세요. 예, 식사하시고 62번부터 보겠습니다.